전남도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출산율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교육,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통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전남의 인구는 지난해보다 1만 명이 줄어든 188만 9천여 명. 2030년이면 170만 명대로 추락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전남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전남권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이나 서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김영록 지사는 인구 문제를 도정의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먼저 인구 변화 예측과 대응 방안에 대한 용역을 서울대 인구센터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출산과 육아 지원에 그쳤던 인구 정책도 전면 수정합니다. 현재 TF팀으로 운영 중인 인구 전담 부서를 인구 청년 정책관실로 격상해 근본적인 인구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밸리 활성화와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할 방침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언제나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또 밖에 유출된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터전과 환경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각오입니다. 절벽에 부딪힌 인구 문제를 해결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전남 도정의 새 목표인 내 삶을 바뀌는 행복시대 구현의 과제이자 열쇠로 꼽히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